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규범을 가르친 유명한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보물을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물을 대하는 태도와 보물에 대한 반응,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태도와 반응과 방법으로 사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물이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보물이 뭘까요? 보물은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보물은 일단 사람들이 탐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일체를 말합니다. 생명, 자식, 명예, 건강, 그리고 재물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도 들어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재물하면 일단 돈입니다. 왜 돈이냐 하면 돈만 있으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라면 돈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합니다. 예수님도 24절에서 돈을 재물이라는 단어로 바꾸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성경은 이것을 돈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성경은 만몬이라는 돈의 신 이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재물이라고 하면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총량 중에 50% 정도가 돈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까? 돈을 어떻게 모을까? 모아둔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저축을 어디에 할까? 내 돈을 어떻게 지킬까? 이익을 남길 만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보면 하루 50%는 너무 작은 것 같네요. 일평생 돈 하다가 생명이 끝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타락한 인간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지향적인 이런 것이죠. 죄가 우리 마음을 더럽힌 다음 우리 마음은 지향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돈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돈, 보물, 재산 이런 것 자체를 나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이 갖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죠.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재물은 우리 마음을 쉽게 빼앗아갑니다. 돈에 한번 마음이 뺏기면 망하기 전까지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꾼을 가장 많이 부리는 존재가 있다면 돈이라는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치고 돈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돈, 부동산, 정권의 마음이 빼앗겨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멍하게 앉아있다면 비극이죠. 그런 사람은 눈을 뜨고 있지만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문제에 있어서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의 마음을 안 뺏긴다는 것이 다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재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가 나오죠. 돈은 사람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기로 악명 높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아멘. 예루살렘이 당장 멸망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가정도 직업도 젊음도 다 내버리고 수십 년 동안 나라 살려보겠다고 고군분투를 합니다. 엘리사의 비서 중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인사검증 실패라고 할 수 있죠. 게하시는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병을 고친 후에 황금과 재물을 엘리사에 바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모두 거절하죠. 나아만 장군은 이것들을 도로 가져가는데 게하시가 보니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며시 따라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도로 달라고 합디다 라며 거짓말을 해서 재물을 도로 가져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입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감히 이런 것들에 눈이 어두워졌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게하시는 물론이고 가족들 모두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돈에 한번 빠지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오라시면 가지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던 것 모두 다 내버리고 주님께로 가야 할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돈에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은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마치 돈이 생명인 것 같습니다. 행복과 기쁨을 줄 것처럼 기만적인 행세를 하는 거죠. 재물 뒤에 있는 마귀가 그러는 것이죠. 마치 재물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산 위에 데리고 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죠.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한 젊은이가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그 젊은이의 하나님은 재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네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젊은이에게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가는 그 젊은이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천국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십니다.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게롯 유다처럼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먹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삽비라와 아나니아처럼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 자리에 엎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시는데 본문 19절과 20절을 시작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재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꽉 쥐고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써야 할 일이 있어도 투자해야 할 일이 있어도 내어놓지 않습니다. 계속 쌓기만 합니다. 돈을 쌓아두면 죽을 때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6장 2절에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죠. 본문 19절에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좋은 옷을 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은 옷이 아니라 자동차죠. 당시 대부분의 고급진 옷은 양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양털 옷은 좀이 좋아합니다. 화학약품도 없는데 좀이 한번 썰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구멍이 나고 냄새 나고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곳간에 수확한 곡식을 쌓아놓고 재물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곳간에 쥐가 드나들고 벌레가 먹기 시작합니다. 쌓아두었던 곡식은 계속 줄어들겠죠. 당시 부자들은 은이나 금화를 항아리에 넣고 자기만 아는 장소를 정해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숨겨놓았다고 해서 도둑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땅에 재물을 쌓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목적, 자기 소원대로 돈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뭔 죄냐?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자기의 보신만을 위하여 돈을 사용한다면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녹도 설지 않고 벌레도 없고 인플레도 없고 돈 떼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위험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하죠. 안전한 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아버지 손에 맡겨야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다 쓰지 못하고 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아는 것, 하늘에 쌓아두는 태도입니다. 또 나는 청직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청직이죠.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금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노후 대책을 위해서 보험에 들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먹고 싶은 것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 자세가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는 나그네이며 나는 청직이다 라는 마음 자세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로 재물을 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그 반대라면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생명을 부르기 전에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돈을 쓰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태도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선한 일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우리는 또 재물을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틀로 발을 씻기자 옆에 서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행위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11조가 좋은 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11조를 이해합니까? 미쳤다고 하죠?
미천도 못 건질 일이라고 혀를 찹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일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당장 이득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선교사를 위하여 헌금합니까?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노후 대책이 없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보험을 든다거나 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후에 우리 남은 생명까지도 주님 손에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님 손에 다 맡기고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무엇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목숨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재물이나 돈 문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부은 향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행복을 찾았습니다.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질에서 마음이 떠나가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늘 곳간에 쌓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솟아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헌금하고 그 돈이 아까워서 밤새도록 끙끙 앓는 사람이 아니라 더 못 드린 것이 죄송해서 끙끙 앓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사람의 가정과 건강과 장래,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돈에서 마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주는 유혹을 우리 힘으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붓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큰 비밀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